올라가시면 있겠지. 여기 오늘 여기는 어떤 모임이죠? KBC 라디오로 중계 들으면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는 팬클럽. 오늘 처음으로 같이 단체 관람하기로 해서. 선생님. 아.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저 CG에서 왔습니다. 평소 TBC 중계 자주 보세요? 저는 거의 뭐 매일 보고 있어요. 라디오로도 많이 듣고, 야근할 때 라디오 듣고, TV에 가면은 이제 보고, 예. 이런 회사 처음이세요? 네, 저 처음,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시겠어요? 이제 야구가 좋아서 이제 가입했는데, 카페 회원분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야구가 좋아서 모였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모임에 또 참석하게 됐습니다. 딱 지금 서른 개 남아. 시간이 아주 두 시간. 오늘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제일 바빠야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맡으신 역할이 어떤 건지. 우리 카페 회원분들 편안하게 야구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는 마당쇠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오늘 예전은 62분이신데 어떻게 될지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여러 가지 뭐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셨죠? 저희가 한 두 달 전부터 이 계획을 하고 참여하신 분들 모집하고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힙합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야구를 같이 즐기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작년 이맘때쯤에 카페가 생겨났고 지금처럼 야구를 재밌게 보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인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소통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내 이미지 좀 이렇게 듣기도 편하고 그래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야구보러 자주 오세요? 네, 마음은 자주 오고 싶은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자주는 못 와요. 오늘 이 모임은 어떻게 오게 되죠? 네, 저희 팁밭에서 TBC 중계로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같이 단체 직관하기로 해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야구 안 보고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소개가 잘 되나요? 네, 회식장님이랑 위원님이랑 소개도 자주 해주시고 네, 말씀도 많이 해주시니까 소통하면서 야구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회원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TBC FM 팀팟을 통해서 만난 우리 팬 회원분들 오늘 직관 60여 분이 1차 직관을 왔습니다. 정말 분위기도 좋고 회원분들끼리 오프라인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2차, 3차 직관을 단체로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분들끼리 팀팟을 통해서 TBC FM 두 개를 통해서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놀러 왔어요. 친구 따라서 왔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앞으로도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죠? 아, 안녕하세요. 여기 티파트 카페에서 항상 응원하다가 여기 대구에 직관에 왔는데 너무너무 우리들도 좋고 티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중독돼갖고 또 올 것 같은데요. 자, 티파 앱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테이나 알파시티 이사와님, 저도 직관 왔습니다. 김은숙님도 오늘 단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로. 평소에 티파 즐겨 하세요? 예, 지금 많이 듣고 있고 캐스터님 정보도 좋고 여러분들 얘기도 좋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너무도 기분 좋고. 앞으로 이런 정규적인 모임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예, 당연히 앞으로 계속 되어야죠. 이런 매니저 역할은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편하게 이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술 받침 하는 거, 그게 다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와서 응원했지만 좀 아쉽게 되었어요. 그래도 내일 기대됩니다. 화이팅! 뭐 경기는 져서 아쉽긴 하지만 저희 카페 가족분들 모두 함께 첫 직관 의미가 있었고 다음에 또 승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이겼으면 좋았지만 뭐 저도 그래도 티파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티파 카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관을 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오셨는데 어쨌든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이 삼성 라이언스 팬 여러분들께서 열정이 너무 넘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오늘 티파 앱으로 저희 중계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사실 저하고 최경환 해설위원에게도 정말 뜻깊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 경기가 승리했더라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됐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처음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했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친목도 다지고 또 삼성 라이온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TBS 드림 FM 99.3MHz 중계 그리고 티파 중계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도 힘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이팅!